안녕하세요. 전화콩입니다. 전화콩 잡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랜만에 보면 바로 콩 VR. 자, VR 오락실에 왔어요. 자, 이곳은 롯데월드몰 3층에 있고요. 자, 한번 처음 해볼게요. 처음 하려면 일단은 티켓을 사야 돼요. 티켓을 사야 되는데 합격도 한 대도 5,000원씩, 2장은 10,000원을 살 수 있고 4장은 16,000원에 할인하고 3장은 12,000원, 6장은 22,000원이네요 그렇구나. 자,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자, 이게 바로 실제 콩 티켓인데요. 물론 협찬입니다. 한번. 자, 이거 하나당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뭐부터 해볼까?
여기 콩 VR의 장점과 단점 9회포인트 얘기해 볼게.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되게 실제 같은 체험감이야. VR이라서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인 거 할 거야. 아니면 말고. 근데 되게 해보면은 고공 체험이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게 되게 실제로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즐거웠어. 자,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지. 안전벨트도 다 매고 있고 의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엄청나게 막 크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게,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거 위험한 거를 할 수가 없는데 되게 가상으로 체험하는데 진짜 같아. 그래서 그게 좋았고, 그런 장점은 바로 신난다는 거지. 다양한 게임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게, 다양한 게 바로 장점이었어. 한 조그만 게임까지 하면 열 몇 가지가 되거든. 그래서 와가지고 재밌게 놀아갈 수가 있어. 자, 그러면은 단점이 뭐, 단점은 바로 저기 있는 가격표야. 가격표 보면은 가격이 처음에는 이 하나당 타는데 5,000원씩이나 해 하고 이렇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타고 나니까 그렇게 아깝지가 않더라고. 왜냐면은 지금 4장을 하면은 16,000원 지금 할인해 주고 있는데, 할인 여러, 어차피 오면 한 개만 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탈 거기 때문에 한 4장짜리 이런 거 타가지고 타면은 정말 탈만하다고 생각이 들어. 이거 이 정도 체험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 괜찮았어. 그래서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좀 상쇄가 되는, 이해가 되는 그런 가격이었어. 자, 그럼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. 구매 포인트는 이 콩 VR 여기 있는 게임기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기래, VR이. 그래서 나는 놀라웠었고, 이 콩 VR 나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. 솔직히 너무 재밌었고, 겨울이나 여름에 축구나 덥고 할 때 안에서 즐기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신나게 여러 가지 체험 한 번에 즐기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. 이 근처에 음식점도 많이 있거든. 자, 그래서 나는 여기 적극 추천해. 여러분 너무 고마워. 자, 다음에 또 만나.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.